작년에 이어서 오늘 군위군민체육대회에 왔습니다.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한 이래에 참 우리 대구시에서는 군위군을 보물단지로 여기고 지금 모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곧 아마 군위군의 공항 메디컬 센터가 들어오는 MOU를 체결할 겁니다. 군위군의 공항 예정지 옆에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올 겁니다. 이 종합병원은 공항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100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 될 겁니다. 그래서 군위가 앞으로 대구 경북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구시에서는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군위는 소멸지역으로, 인구 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었지만 대구시에 편입되고 난 뒤부터 앞으로 군위는 2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도시로 대구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군위군은 대구 경북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로 만들도록 대구시가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군위군민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시고 대구 경북의 중심도시로 앞으로 군위가 부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체육대회 축하드리고 우리 군수님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. 우리 군수님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. 그리고 시의회에서 우리 박창석 의원님이 참 대구시를 위해서 군위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그리고 군위의 의장님도 군수님하고 함께 군위군 발전을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오늘 체육대회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